MBD라고 있거든요. MBD가 뭐냐면 Metabolic Bone Disease. 순옥님, 저희 집 크레가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크레가 아픈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병이 있는지 저 알아보고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환, 수분 부족이 있어요. 수분 부족은 집사님은 이제 물을 주시죠. 물을 아침 저녁으로 보통 두번 해서 분무를 하실 건데, 아이들이 자고 있을 때 분무를 하더라도 아이들은 물을 못 먹겠죠. 그럴 때는 수분 부족이 올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수분 부족이 왔을 때 흔히 걸릴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꼬리 부불거림, 여기에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탈피 부족, 이두 가지 같이 올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딱 만졌을 때 뭔가 퍼석한 느낌이 있어요. 수분 부족이 있는 개체들은. 그리고 벽에 좀 미끄러지겠죠? 그리고 탈피를 잘 못합니다. 이런 개체들은 직접적으로 주사기에 물을 담아서 피딩을 해주면 금방 호정이 돼요. 초기에는. 그리고 꼬리가 너무 구불거리기 전까지는 물 피딩을 해주시면 꼬리도 잘 펴지고요. 호전이 금방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MBD라고 있거든요. MBD가 뭐냐면 Metabolic Bone Disease. 요거거든요. 대사성 골질환. 뼈가 아픈 거예요. 뼈가 합성이 잘안 되거나 아니면 칼슘 흡수가 잘안 돼서 뼈 성장이 잘안 되는 이런 게 MBD 개체라고 말하는데, 꼬리가 구불거리거나 아니면 척추가 이렇게 산처럼 이렇게 솟는 개체들이 있어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똑같이 영양분을 섭취해도 더잘 흡수하는 사람이 있고 흡수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이 크레도 똑같아요. 같은 양의 칼슘을 줘도 흡수 잘하는 개체가 있고 잘 못하는 개체들이 있어요. 이럴 때 MBD라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꼬리가 번개처럼 지그재그로 이렇게 휘기는 거, 아니면 척추가 등처럼 솟는 이런 개체들이 있습니다. MBD를 어떻게 치료해야 되냐면, 솔직히 완전하게 극복은 할수 없습니다. 한번 MBD가 온 개체는 더 이상 진행을 막아주는 처치를 해줘야 되는데, MBD오프라는 제품이 있어요. 요런 제품을 더 넣어줘서 뼈 성장을 더 도움을 주는 거죠. 더 휘지 않게,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만 막아주는 요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볼게 FTS라고 프로피텔 시드롬이라고 있어요. 너무 아, 요것도 그러면 쉽게 말해서 꼬리가 변형이 오는, 인간으로 따지면 장시간 잘못된 자세로 오는 척추충만 같은 그런 진환인데, 크레는 거꾸로 말했을 때이 중력의 방향 영향을 받아서 꼬리가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지면을 내려왔을 때 꼬리가 살짝 이렇게 들려 있어요. 그리고 한번 꺾인 꼬리 끝에 힘이 잘 없기 때문에 크레가 한번 꺾이면 나중에 다시 매달렸을 때 꼬리가 그냥 힘없이 밑으로 뚝 떨어지거든요. 이게 이제 프로피테일 신드롬입니다. FTS. 자세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런 개체는 뭐더 뭔가를 더 줘서 이 꼬리에 힘을 강하게 만들고 이런 건 없고, 구조물을 이 사육장 안에 많이 집어넣어 줘야 돼요. 그래서 가능한 한이 꼬리 끝이 어떤 구조물에도 걸려서 직접적으로 꼬리 시작되는 그 점이 중력에 영향을 받지 않게, 꼬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다른 장애물에 걸쳐서 있으면 이 꼬리 시작되는 점에 큰 압력이 걸리지 않겠죠? 그래서 사육장 안에 구조물을 좀 많이 넣어 줘야 돼요. 특히나 이 수직적인 구조를 하고 있는 이 사육장, 유리 사육장이나 채집통 같은 요 사이드면에 구조물을 좀 붙여주면 그래도 꼬리가 한번 걸치니까 이 꼬리 시작점에 큰 부하는 걸리지 않으니까 요렇게 막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바입니다. 파바이. 눈이 이렇게 튀어나온 병이거든요. 요거는 원인이 없어요. 제가 깨끗한 사육장에 동일하게 개체를 케어를 해도 걸리는 아이들이 한 번씩 있습니다. 여기 눈 안에 이제 물이 차는데, 요거는 그런 것 같아요. 오래 헹군했을 때 물집 잡았을 때 볼록 튀어나오잖아요. 그 물집 짜놓듯이 바늘로 톡 터트려주면 물이 쭉 나오면서 그 물집이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적으로 병원으로 가도 똑같이 진료를 해줍니다. 그냥 바늘로, 깨끗한 바늘로 눈을 톡 터트려서 물을 빼주고 사육장을 청결하게 해준 다음에 아이를 잘 지켜보면 돼요. 눈에 있는 물을 빼준다. 요게 이제 파바의 치료법입니다. 다른 뭐 영양제를 투여한다고 했을 때 좋아지진 않아요. 이런 거 호전되진 않고 직접적으로 물을 빼주는 게 가장 정확한 치료 방법입니다. 요 영상은 제가 따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인펙션입니다. 인펙션은 장막힘 현상인데, 사육장을 꾸밀 때 간혹 바닥재를 깔아주시잖아요. 허스크 칩이 될 수도 있고 바크가 될 수도 있고 키친타올 종이 바닥재 요런 거를 먹었을 때 장이 막히는 형상이어서, 요런 바닥재를 선택하실 때 아이들이 주워 먹지 않게끔 방지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자가 굵은 바닥재를 선택할 때는 위에 루바망을 한 번씩 깔아줘요.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바닥재를 주워 먹지 않도록 하는 게 이제 인펙션을 방지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개체를 봤을 때 배가 너무 불룩하고한 개체들을 보면 빨리 병원에 가시는 게 좋아요. 애들이 소화가 안 돼서 가스가 찰 수도 있고 아니면 인펙션의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육안으로 봤을 때 분별을 잘 못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 빨리 병원을 가셔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진료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신경계 쪽 이상이에요. 아이가 한쪽 방향으로 계속 돌아요. 이게 고개만 살짝 기우는 아이들도 있고 아니면 진짜 뺑뺑이 돌고 물구나무를 깡총깡총 뭐 덤블링하듯이 뒤로 도는 개체들도 있거든요. 심하면 이거는 신경계 쪽 이상이어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새끼 때는 조금 심한데 커서는 약간 진정되는 것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예 없어지진 않는다. 그리고 요 개체는 치료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그냥 사랑으로 잘 보듬어서 키워주셔야 됩니다. 가급적 아픈 아이들은 분양을 받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탈피부전이 왔을 때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아이를 뭐 키친타올을 조금 깔고요. 거기에 이제 물을 뿌린 다음에 10분에서 15분 정도 키친타올에 살짝 사람으로 따지면 약간 때를 불리는 거예요. 껍질을 때를 살짝 불리듯이 껍질을 불려준 다음에 약간 물에 묻힌 면봉으로 그 탈피 못하는 부분을 살 밀어주면 껍질이 살짝 이렇게 벗겨져 나오거든요. 그렇게 탈피한 데 부분은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특히나 꼬리끝이랑 발끝은 유심히 보시고 꼭 탈피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발가락 끝에 이렇게 탈피가 안 돼서 껍질 이렇게 잡고 있으면 이쪽 부분이 괴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꼬리끝도 마찬가지고 혈액이 안 통하기 때문에 이쪽이 괴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한 번씩 케어할 때 잘 봐와야 돼요. 꼬리끝이나 발끝에 탈피를 못한 부분이 있으면 꼭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탈피션 이것도 많이 신경 써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은 크레들이 아플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유튜브 채널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염농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뿅! 2편에 계속됩니다.